우리를 놀라게 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억 속에 사라져 역사의 한 페이지만을 장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의미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의 과제. 기억하라 1995. 4월 28일 오전 7시 50분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황하는 굉음과 함께 가스가 폭발, 출근길 시민과 등교길 학생들이 변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 폭발로 공사장 상판 400여 미터 구간이 내려앉았고 차량 91대 추락, 주변 건물 346채 파손, 101명 사망, 202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등교 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중학생 42명이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역대 전세계 지하철 참사 가운데 사상자 규모로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문이 안 열고 창문 열려서 창문 이렇게 내리고 어른들이 미워요. 폭주 때문에 내 친구를 죽였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2014년 현재에도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대전 주상복합 건물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등 가스 누출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사상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쇼핑객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일어난 백화점 붕괴 사고로 501명 사망, 6명 실종, 937명이 부상당하는 등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피해를 당했다. 당시 최고급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은 굉음과 함께 5층부터 지하 4층까지 20초 만에 폭삭 내려앉았고 약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며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소리가 나가지고 뛰어들어와 보니까 막 연기 막 날라오면서 들어와 보니까 막 피 묻어가지고 사람들 나오고. 실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남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5층 집안이 계속 내려앉았었거든요. 김금석 그 진열장 있는 쪽으로 네. 계속 내려앉았는데 관리 그 하시는 분들이 무전기로 이상 없다고. 수개월 전부터 삼풍백화점은 콘크리트 소음과 함께 천장이 갈라지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등 붕괴 조짐을 보였지만 백화점 관계자들은 이를 외면한 채 이윤을 위해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붕괴. 인간의 탐욕에 의해 비롯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사고였다. 빗물도 먹고 소변도 먹고. 아이고 가스냄새 때문에 죽을 뻔했지. 전 세계적으로 부실공사의 최대 비극이라는 악평과 함께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풍백화점 사고.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8월 21일 새벽 2시 8분 화염에 뒤덮인 기숙사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걸어잠겨 있었다. 끝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학원생 37명이 질식해 사망, 16명이 부상당했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은 10대 성매매 여성이나 가출 청소년을 수용해 교화를 명목으로 이들을 구타하고 감금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엄격한 군대식 기숙사 생활을 강요해왔다. 이에 불만을 가진 원생들은 기숙사를 탈출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했지만 청원 경찰들은 탈출을 우려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졌다. 다 놀래갖고 못 끊을 참 끊어서 사서 살려달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10대 성매매 사건과 가출 청소년 문제 등을 재조명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는 않을까? 10월 24일 오후 2시경 충청남도 부여군 야산에서 무장공비 2명을 발견,
유혈 총격전 끝에 한 명을 사살하고 한 명을 생포했다. 군경 합동작전 중에서 경찰관 한 명이 순직했고 두 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세우려다가 우리가 따라오니까 도망한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한 놈 총각 다 잡고 그 제가 총알 맞고요. 한놈 도망가고. 분단의 비극에서 비롯된 우리의 슬픈 현실이지 않을까? 11월 2일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온 나라를 경악해 했던 지존파 일당 6명이 사형됐다. 1년 전인 1994년 9월 지존파는 아지트를 만들어놓고 납치, 살해, 인육 섭취 등 인간 사냥을 자행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8개월 뒤 95년 5월 27일 사형 선고. 지존파 6명은 사형이 확정된 뒤 천주교와 개신교로 기유해 종교 생활을 하며 참회를 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행위가 떳떳했다며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끝내 사귀지 못해 씁쓸함을 남겼다. 11월 16일 오후 7시 58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5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2년 6월에 2,83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바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했던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을 계기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에 대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역사바로 세우기로 규정, 5.18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보름 뒤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특히 하루 전인 2일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노상에서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이듬해인 8월 26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59억 원을 선고받았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과거사 청산과 각종 뇌물비리 근절에 대한 큰 의미를 남기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의라는 명분으로 수감 2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켰고 이에 대해 당시 용두사미식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1995년.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교훈삼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야겠다. 기억하라 1995.